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성대히 고행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지금부터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고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를 녹화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김일성 광장입니다.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강력한 기상이 차넘치는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잠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성대히 고행되게 됩니다. 건국의 환희로운 하늘가에 남홍새 공화국기를 띄우던 역사의 그날로부터 70번째의 자랑찬 연륜을 알아새긴 역사의 이 시각. 자유로운 인민의 나라의 주인들이 절세의 위인들께 삼가 드리는 다음없는 감사와 축원의 열파가 여기 김일성 광장에 세차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빛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종일 조선 위대한 김종운 동지의 국가인 공화국 창건 이른돌. 지금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강성번영이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광장과 이따운 대통로들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정 병정 부대의 열병 종대들과 기계화 종대들이 정렬해 있으며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석에는 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 평양시안의 각계층 군중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성원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대표가 초대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 성원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병종대 입장과 종합군악대 입장 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신 공화국 무력의 위상을 과시하며 열병 종대들이 경축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무족의 근력으로 민족만대의 번영을 굳건히 담보해가는 영적 조선인민군.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전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최종의 혁명강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열병대오들이 입장합니다.
진압대가 광장에 들어섭니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강철로 다져진 영광에 대여 당과 혁명, 저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불패의 대우가 지축을 울리며 경축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빛나는 영적 조선인민군.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장장 70성상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인들을 진두에 모시고 찬란한 우리 국기에 자랑찬 위훈만을 새겨왔으며 오늘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진화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명예 위병대가 광장 중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제의 군사 전선과 우강조국 건설의 최전방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보이게 하는 기수 북측의 진지점이 되어 온 조선인민군. 정령 빈터우에서 자력 권군의 대업을 실현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최악의 도전과 봉쇄 속에서 최강의 무력을 키워 군사 강국으로 그 이름 세상에 떨치게 한 기적은 동서거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만 이룩하실 수 있는 우국 강병의 우대한 업적입니다. 기대에 언제나 백전백승으로 보답해온 조선인민군의 기세충천한 열병대오들이 연이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오들마다의 공화국의 힘, 공화국의 저놈이 빗발칩니다. 저렇듯 이풍당당하고 예력막강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진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더없는 자랑이며 크나큰 행운입니다. 혁혁한 위운이 빚긴 군기들을 앞세우고 경축광장에 들어선 열병대오에 관중들은 뜨거운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군수동지 조선인민군 군종명예 명대는 당신을 용접하기 위하여
지휘자 김명석!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종 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당과 정부 군대 간부들과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했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모시고 공화국 창건 70돌을 성대히 경축하게 된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담아 터치는 폭풍 같은 환호성이 경축의 축포성과 함께 메아리 칩니다. 김영남 동지, 최룡해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 간부들이 주석단과 특별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율전소 중앙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 아지즈 모리타니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우바공화국 북아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 제1부수상 힐랄 알 힐랄 아랍사회 부흥당 지역부비서 왈렌티나 이아노브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연방 경위의 의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과 특사들 인사들이 주석단과 특별 속에 초대됐습니다.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특별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장장 70성상 공화국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행로를 걸어온 영쪽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업적이 흉명군악의 성전에 실려 광장에 메아리 칩니다. 정의의 정대로 세계 자유동맹과 세계 평화를 통일없이 수호하여 세계의 그 이름 빛나는 이 공화국의 군대 영종 조선인민군. 백전백승의 군사 전략과 영종 투쟁 정신, 완벽한 실전 능력을 튼튼히 갖추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창조적 투쟁을 믿음직하게 보위해가는 최종의 혁명군대의 위용이 역시 믿겨 있습니다. 글패의 조선노동당의 긍정의 불지를 입고 광주항의연의를 무장으로 옹이하는 제1 결사대 제1 군의대인 조선인민군. 영쪽 조선인민군은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상응한 정치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짐해서
대기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운 비와 땀, 결사의 헌신으로 당과 인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충직한 우리의 인민군대. 이 혁명의 연대기마다 인민과 혈연으로 뭉쳐 조국보위와 사비주의 건설의 전구들에서 국방력 강화와 호선만대 행복을 위한 귀중한 성과들을 개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온 우리의 혁명군대. 공화국의 70년 역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답게 성실한 복무와 헌신적 투쟁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함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공화국의 만고의 용소사시에 대한 성스러운 추억과 나날이 강대지고 융성본융하는 우리의 국력에 대한 크나큰 자부가 넘쳐나는 부활의 경축광장에 종합군합대가 다채로운 대형군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다 희망찬란한 미래를 굳게 확신하는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에 적도있냐 경축광장에는 힘찬 군악이 도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 백성의 강철의 용장을 진두에 모신 군대, 사상과 신념에서도 제일이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열도에서도 으뜸인 군대, 장장 70년 세월 가져온 모족의 힘과 백성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대를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 승리의 상상봉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인민이 주인 된 주체의 내 나라 우리 공화국의 탄생 이른 돌설 성대에 경축하는 오늘의 이 연방. 이는 진정 공화국의 창건과 평화발전의 본열의 대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애국자 민족의 어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노고가 나온 빛나는 결실이며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놈치께서 불면불위의 애국훈 진으로 펼쳐주신 민족사적 대경사입니다. 열병무대 달인 수련 국기 당기에 오르도록 가에 미 공화국의 존엄과 승리의 영원한 표대인 황홍색 공화국기가 개양됩니다. 오, 성스러운 국기여, 저체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더 높이 더 거세차게 휘날리라.
민주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에 기친 조선노동당기가 개양됩니다. 마치와 낫과 붓을 기폭의 하로 새긴 붉은 단기여, 지지혁명협의 최후 승리를 향도하며 영원무궁토록 휘날리라. 시봇! 총! 슛!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동지, 열병 부대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이룬돌 경축 열병식 준비검련을 받게 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열병 부대 지휘관, 수도방어 집단군 사령관, 육군 상장 김명삼.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이룬돌을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네, 동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이룬돌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이룬돌을 축하합니다!
환영하십니까? 대동신! 응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술 축하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룬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이영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가 연설을 하겠습니다. 용맹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노동적위군과 붉은 청년근위대 대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평양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법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유업의 최후 승리를 향한 전인민적 총진군을 가속화해 나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 시위를 성대히 거행하게 됩니다. 한없는 민족적 자부심이 차 넘치는 이 자리에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담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용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력을 온 누리에 높이 떨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용해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나는 공화국 창건 이른돌을 맞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우리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 역사는 세계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나라가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로 솟구쳐오른 거창한 전변과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영도 밑에 공화국이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사상이 구현된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성세로 강화 발전되고 강국 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 개척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대변역을 이룩하며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백옥같은 충정과 의리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 조국 건설 업적을 빛내어 나아가고 있으며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관철하는 결사의 의지를 지니고 나라의 강성 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천만 군민이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들며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일심단결은 공화국의 제1국력이며 여기에 남들이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사회주의 조선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악랄하게 가맹되고 있지만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창조 대전으로 국력 강화와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융성 번영은 무족의 군력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조선 노동당의 영도를 받으며 백성의 군사 전략 전술과 영적 전투 정신, 완벽한 실전 능력을 갖춘 최정예 혁명 강군으로 억세게 살아나 조국 보위, 혁명 보위, 인민 보위의 전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외부 세계의 온갖 침략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단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은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진화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열병식과 군중 시위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세계 앞에 뚜렷이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가 비상이 높아지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역사의 분수령에서 조선노동당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자력갱생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경제건설 대진군을 힘있게 다구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 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더욱 튼튼히 갖추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창조적 투쟁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며 조국이 부르는
경제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혁명군대의 기질과 본때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자주적 통일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 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아갈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자기 위협의 정당성에 대한 억센 신념을 간직한 우리 인민의 것입니다. 모두가 경외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공화국의 끝없는 융성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총매진해 나갑시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외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열병군의 전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우르 영접들어 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조상인을 모신 대호가 열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 조상기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 장령 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문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진중한 인민의 국가를 세워주시어 인민에게 자주적인 삶을 안겨주시고 영원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은 조국 총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 공화국의 영원한 광위연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초상기를 정중히 모시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민무력성 장령 군관들의 대호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지켜주시고 이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사회주의 조선을 일신단결된 정치사상 강국 무족의 군사강국으로 일도지우신 위대한 장군님. 뜻깊은 경축의 이 시각 전체 참가자들은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인류 자주위협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대 다리로 한 표시병 고리로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대는 직전으로 제1선 정대 우로 돌아온 끝! 통! 앞으로! 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지금 열병광장으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한 세대의 도제국주의를 다스리고 우리 공화국의 국방본영과 세계 자주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교인열의 위풀을 세운 고대들을 상징한 열병 종대들이 열병 지휘관 김명남 육군상장을 태운 지휘차를 손들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밑에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던 강도 일대를 때려부시고 저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종대가 경지 높이 행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공화국 정규무력의 저세대 골간들을 지원한 중앙보안간부훈련소 종대가 나아갑니다. 해방된 조국의 민주기지 건설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명성을 떨친 38경비대 정대. 지난 저국해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현대 보이돌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근위 서울 김책재 사범용사단 정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아래 우리나라의 첫 땅크부대로 자라나 전하의 그날 원수들을 전역해한 근위 서울 여경수 제105 땅크사단 정대. 단 네 척의 오리정으로 움직이는 손이라고 불리우던 적 중순양함을 바닷속에 접어가 세계 해전 사이에 빛나는 군사적 기적을 아로사긴 근위 제2 오리정대 정대. 하늘의 요새라고 떠버리던 공중 비적들을 주폭 낙엽으로 만들어버린 근위 제56 추격기 연대 종대가 힘차게 열병 광장을 지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 구호를 높이 적혀들고 무적의 싸움꾼들로 자라난 대독산 중대의 정대. 무장 간첩선을 납포하여 우리의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은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해군사령부 제1기지 정대. 비서국의 영공에 기여들어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대형 간첩비행기를 단방에 격추한 용감무쌍한 전투비행사들의 미운을 떨치며 허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정대.
지금 기세 충천하여 판문점 경무대 종대가 나아갑니다. 조국의 서남 해상을 지키고 있는 백발백중 명포수들에 대여 제4군단 아래 포병부대 열병 대원들. 대기념일족 장점을 드는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본보기를 창조하여 건설의 기준부대 1차라는 군의부대로 자랑 높은 근위용웅 1료단 종대. 우리 당의 거창한 대자연계적 우상을 높이 받들고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0년 날바다를 가르마가 새로운 진군 속도 80년대 속도를 창조한 서해가문 건설부대 종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리를 받들어 중국 동부부의 망작전은 물론 중국의 전국 해방을 위한 여러 전투들에서 용감 무쌍한 조선인 부대로 명성 떨치며 중국 힘령 승리에 적극 기여한 해남도 전선부대 종대. 민남 전쟁에 참가하여 수쪽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던 적의 공중 비적들을 무자비하게 탑세겨 조선인 민군의 번개를 남김없이 보여준 동군 종대. 많은 무기의 전투기술 기재들을 생산하여 우바인민에게 보내줌으로써 세계의 자주와 위협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화국의 숭고한 국제주의 정신을 보여준 군수고급부문 노동계급 총대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광장으로 우리 시계의 공격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 필승의 최종의 혁명당군으로 강화발전된 조선민군 권종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손 뒤에는 유창선 육군소장이 이끄는 인민군대의 마다들 군단 제1군단 종대가 서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많은 용들을 배출했으며 절세비인들의 손길 아래 일당백호를 제일 먼저 지켜준 제2군단 종대가 김광철 육군소장의 인솔하에 나아갑니다. 흥룡의 산악 오송산과 더불어 절세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수없이 아로새겨진 영광의 부대 인민군대 중추군단으로 자라난 제5군단 정대 윤학선 육군소장이 대우를 이끌고 있습니다. 거국의 바다를 지켜 중동의 항로에 영맹과 미훈을 사육해온 일당배 대병들이 발걸음 드높이 광장을 행진해갑니다. 리수경 해군 소장이 손 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중앙 졸성 위에 억센 날개를 펼치고 새로운 하늘 신화를 창조할 맹세 드높이 한일남 항공군 소장의 인솔하에 나아가는 영용한 전투비행사들입니다. 전략군 종대가 강철의 용장의 축복을 받으며 파무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광장으로는
그 어떤 전투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특수작전군 총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인선 육군 소호장을 따라 나아가는 제11군단 총대. 김석봉 육군 중장의 일꾼은 대군 저격병 부대의 총대. 완벽한 실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열적의 기상이 행진 대오에 비껴 흐릅니다. 이 주홍 육군 중장의 뒤를 따라 행진해 가는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부대의 총대입니다. 이 근혁 육군 소장의 인솔하에 나아가는 제91군단 총대. 수도 평양을 음성 철벽으로 지켜선 옥센 지상이 세차게 액박칩니다. 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하늘에 결사옹이의 성세, 방탄벽을 억척까지 쌓아올릴 맹세 눈앞이 존진하는 고사포병군단 총대. 최순광 육군 대좌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무적의 역량을 떨쳐갈 이상한 거 광장을 누벼가는 제3군단 정대의 선두에 본기훈 육군 소장이 서 있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 기슭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제12군단 정대 윤득수 육군 소장이 대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발걸음도 씩씩하게 열병광장으로 들어서는 길기와 사단 정대들.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부상을 결사한 소리갈 맹세들 없이 제425 길기와 보병사단 정대가 박정철 육군대대를 따라 행진해갑니다. 한경림 육군소장이 이끄는 제518 보병사단 정대. 일당백 보병들의 늠름한 대오에 영적 조선인민군의 기상이 힘있게 빛발칩니다. 그 어떤 현대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조직 지휘할 수 있는 무능한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꾼들을 키워내는 각급 군사학교 총대들이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강문철 육군소장이 인솔하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대. 인민군대 정치일꾼 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 정치대학 총대가 차경길 육군 중장을 선두로 고무당당히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종일 군사위원관 총대가 남기우수 육군 소장을 따라 행진해 갑니다. 이 당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로 튼튼히 보장한 일당백의 맹장들로 준비해갈 나쁜 맹세가 넘쳐납니다. 우리 조국의 불패의 군력을 억척하지 다져갈 학술형 인재, 실천형 인재들을 키워내는 국방종합대학 총대가 신심들 없이 나아갑니다. 차동일 육군 중장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사랑 속에 노능한 해군 지휘관들을 수많이 키워내므로써 해군 무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김종숙 해군대학 총대가 김종숙 해군 소장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최용호 항공군 상장이 이끄는 김책 항공군 대학 총대. 사회주의 조국의 영공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결사대로 준비해가는 강양지상이 맥박칩니다. 한강철 육군중장을 손들어 나아가는 강건 종합군관학교 총대. 수많은 호랑이 지휘관들을 키워내요 조국 수호전의 역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자랑찬 전통을 불끈히 이어갈 높은 교리가 충천합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말산 전법에 능통한 무능한 싸움꾼들을 키워내는 최연 기술군관학교 총대 노종삼 육군소호장을 따라 행진해갑니다. 조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지휘관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김송국 고사포병 군관학교 총대 김종덕 육군소호장을 손들어 나아갑니다. 항일의 경일에 전하의 진위중대가 창조한 수령결사홍위의 전통을 이어 김종은 결사홍위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 신념과 의지가 맥동치는 이월설 5위 총합군군학교 총대 김석철 육군소호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안고 무쇠 방패, 붉은 맹수들로 준비해가는 김종일 인민보안대학 총대가 이용철 내무군 대좌의 길을 따라 위풍당당히 행진해갑니다. 만경대 혈통, 백두산 혈통을 이어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인민군대 핵심 골간으로 준비해가는 혁명학원 정대들 만경대 혁명학원 총대를 오룡택 육군소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문화들을 사랑의 한품이 하나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에 대한 다음 없는 감사의 정이 리은경 육군소장이 이끄는 강반수 혁명학원 총대에 넘쳐 흐릅니다. 대학철 육군대들을 선두로 행진해가는 남포혁명학원 정대 선열들이 발휘한 고귀한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충동의 맹세가 영암마냥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인민군대의 강력한 익집부대로 준비된 로농족이근 붉은 특면군의대 정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 방침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노농조기근 지휘관 정대 한 손에는 정을 다른 한 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틀어지고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보위의 두 전선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노농조기근 정대 이 여성들에게 나라의 한쪽 수레바퀴를 맡겨주고 떳떳하게 내세워주는 고마운 저국을 위하여 감 높은 삶을 바쳐갈 고된 맹세가 열병대호에 역력히 빗겨 흐릅니다.
전하의 소년 빨치산의 전통을 이어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교정을 굳건히 지켜갈 맹세든 없이 붉은 청년군이 대 종대가 열병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상공에 조국의 한우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비행기들이 70이라는 숫자 대용을 짓고 날고 있습니다. 자동지를 우러러 영광의 경례를 삼가드리며 이성호 군대장가 탄 지휘차를 선두로 지휘와 종대들의 장엄한 철의 흐름이 광장을 업어갑니다. 최종의 흉령강군 곳에 철갑들의 멸적의 동음이 지심을 울립니다. 공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전인미답의 험난한 산문길을 헤치며 세상을 놀래우는 특대의 사변들을 연이어 안아오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튼튼히 담보하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한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 땅을 결사옹이하는 성세 방패가 될 신념의 뇌성을 거치며 장갑차 종대들이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무궁무진한 우리의 힘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슴 부풀게 하고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저 장엄한 흐름. 관중들은 우리 조국을 우족의 총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가는 혁명적 무장력에 대한 환한 신뢰를 안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용택 육군 소장을 태운 지휘차를 선두로 우리의 일당백 포병 무력이 연이어 광장에 들어섭니다. 지와 현기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공화국 수호의 믿음직한 대우로 강화 발전된 우리의 포병 무력. 경축광장을 누비는 저 흐름은 지나온 승리에 대한 추억만을 간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강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정권을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혁명적 강군,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격파할 수 있는 무적의 강군, 국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영광 돌치려는 엄숙한 맹약이 비껴있기에 영용한 흐름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한껏 충만되어 있습니다. 전인민의 설기와 억센 힘으로 벼려지고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세운 것으로 하여 무적의 용맹돌 치며 세인의 경탄을 받고 있는 기계와 종대의 장엄한 흐름.
이 공화국의 영감무쌍한 모세 철갑들이여, 자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주체혁명협의 완성을 위하여 열두개 포신을 높이 쳐들고 질풍 얻어치라. 권육성 육군소장의 지휘차를 선두로 각종 구경의 방사포들이 광장에 들어섭니다.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용포병들을 태운 방사포 총대들, 그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5월의 열병광장에 대야되어 흐르는 김종은 포병무력입니다. 깊은 광장을 질주해가는 방사포들의 장엄한 흐름에서 우리는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을 보고 있습니다. 민족의 전엄은 천만군과도 바꿀 수 없기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성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룩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깊은 광장을 질주해가는 정의의 모기 방사포들의 창찬 흐름을 바라볼수록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국가를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불패의 힘을 지닌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열시켜주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에 대한 경고의 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동군 소장을 태운 지휘차를 선두로 우리식의 위력한 로켓 종대들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절의 의지로 만장약된 기계와 종대들이 경축광장을 얻어쳐갑니다.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을 힘있게 고무초동하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무적의 대역, 공천동음의 서임이 섰고 우리가 가는 앞길에 승리와 영광의 말리길이 펼쳐진다는 생각으로 가슴 들먹이게 하는 길개와 종대들의 장엄한 걸음입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우리 공화국. 진정 기세의 청출비인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성령에 친 뒤에 높이 모시었기에 주체조선의 국력도 인민의 존엄도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군의 미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공화국 창건 연결경축 열병식을 우렁찬 혁명군악으로 장식하며 행진군악대가 광장을 꾸며갑니다.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는 평화수호의 옥센 기둥이며 사회주의 최후 승리를 향한 우리 인민의 대진군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적후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비행기들이 광장 상공에 삼색연무를 뿌리며 날고 있습니다. 70년 전 9월의 하늘가에 새 조선의 탄생을 알리며 창공 높이 나부끼던 우리의 국기. 새 조선의 존엄과 영예,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칠신송상 심착에 휘날려온 우리 남홍색 공화국기를 형상한 12대호가 조국 창가의 선율 속에 흥축의 광장을 누벼갑니다. 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성스러운 국기를 세차게 휘날리며 군대와 연대를 이어 자랑찬 승리의 한길만을 이어온 국민의 끝없는 긍지와 환희 저 기폭에 어려있다니 진정 이 상색기의 귀중함을 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동지의 품이야말로 대대손손 안겨탈 참된 삶의 품 진정한 조국의 품임을 심장으로 절감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국사의 구월과 더불어 창동에는 이 국기의 무궁토록 나부끼고 이 땅에선 국민의 모든 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말대오리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주체의 광희로운 깃발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어 우선만대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9월의 뜻깊은 광장에서 우리 인민은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공화국의 장관 역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오신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전홍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에 응축되어 있는 서울의 진리입니다. 최대의 영광을 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혼이 우려있는 내 조국 민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내 나라를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 나가시는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우르르 터치는 온 나라 인민의 무한한 격정의 분출입니다. 70년을 경축하는 광장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옹위한 12대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방 후 세조국 건설의 나날 우리 공화국의 국장에는 노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동일단결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 전망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조선의 녹 주체의 사상과 정신이 맥박치는 우리 국가의 국장을 탄생시켜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광의 환호성에 담아 전하며 각기층 군중들이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군자이시며
세조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감없는 경모의 대야가 뜨겁게 구비치는 경축광장.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다운 인민의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나라는 식민지 약소국의 소름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 무대에 떳떳이 나설 수 있게 됐으며, 그때부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공화국을 창건하시어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삶을 안겨주고 영원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 국민공화국의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던 역사의 그날, 민족 재생의 은인, 전국의 어버이신 우리 수령님 우르러 터쳐 올린 그날의 감격과 환희의 미아리가 군대와 연대를 넘어 깊은 온대로 이어졌는다. 동창 만세의 환호성이 경축광장 상공에 끝없이 미아리쳐갑니다. 자들의 대요가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훈장들을 가슴에 달고 경축광장의 공진 옆에 들어서는 시대의 선구자들.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용기를 억지 받들어 군조선 즉위마 조선의 위엄을 떨쳐가던 그때처럼 오늘도 강높은 삶을 빛내어가고 있는 이웅자들입니다. 세대들의 녹슬이여 이 땅 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안아오고야 말 불타는 맹세를 족종의 환호성에 담으며 군중들은 연이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유의 옥센 나래를 펼친 국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 자주 자립 자유의 이 뜻깊은 흐름에 역사의 공풍 속에서 한치의 탈선도 모르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70동상이 그대로 오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낙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 위에 중대한 사회주의 성세를 일도세우고 한국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공화국. 이 공화국은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 노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주체혁명협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앞당겨 오고야 말 것입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12월까지 멈춤을 몰랐던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끼리 우려와 눈물 짓는 우리 인민.
앉으신 서서와 고장들을 합치면 이 나라의 지도가 되고, 안겨주신 믿음 베푸신 사랑 다 합치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것이니,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발걸음 따라 저국의 시간이 흘렀고 승리의 대통로가 열렸으며, 그의 천만모고의 자욱자욱의 인민의 행복 꽃 피어났습니다. 공화국은 무진막강한 국력을 지닌 불패의 강국이며, 우리의 일심 단결은 국력 중의 제일 국력입니다. 그 누구도 지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일심 단결은 영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 혈연의 정과 의로 맺어진 가장 공고하고 위대한 단결입니다. 영도자와 인민의 헌연일체의 모습에 우리 조국의 높은 존엄과 영예가 있으며 찬란한 미래가 있거니, 진정 우리 조국은 수경당 대중이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된 정치 사상강국입니다. 지금 군인 가족들의 대우가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뵙고 싶던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우러르며 군인 가족들이 무한한 격정이 넘쳐 목청껏 만세 환호를 터치어 올립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우리 형용을 사수해 나가는 믿음직한 형용의 부사수, 형용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 경축광장을 굽이치어 갑니다.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분들이 업적 더욱 빛내이며, 내 조국을 천하 제일 강국으로 일꿔세울 애국의 일념이 넘쳐나는 광장으로 농업 근로자들이 흥겨운 농악무를 펼치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들어서는 12대호에 남과 함께 전해지는 이 공화국의 역사가 안겨옵니다. 일성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부여받고 민주조선의 새해범에 국면 씨앗을 뿌려가던 외국 농민들의 모습이 묶여있는 농업 근로자들의 대회입니다. 사회주의 소전의 제1제대 제1손 참호를 지켜가며 자기 선거 행복의 씨앗을 묻고 제 힘으로 창조의 열매를 주동지어가는 농업 근로자들의 기쁨이 경쾌한 춤가락에 실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 그 어디에나 한국의 요람들과 시한한 문명의 제부들을 안겨주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가 너무도 고마워 정축의 환희 속에 위치는 국민의 목소리 저렇듯 뜨겁고 일렬한 곳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위대한 왕이 이끄는 사회주의 내 나라는 진정 국민이 안겨 살 영원한 삶의 요람이어서 국민은 옥천꽃 외칩니다. 사회주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조국은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숭고한 리념과 정치가 실천적으로 구현된 진정한 인민의 국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정의 받들어 국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어야 한다는 우리 원수님의 한없이 고마운 사랑의 품이 있어 국민의 꿈과 리상은 꿈부신 현실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뜻깊은 경축방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상징인 사회주의 복원제도를 더욱 빛내어갈 요리도 높이 복원 일꾼들의 대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장 수십 년 세월 인민의 곁을 한 시도 떠나지 않고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복원제도의 혜택 속에 사는 것은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 아래 우리 인민만이 받아 안고 있는 최고의 행복, 최대의 특전입니다. 사회주의 복원제도의 혜택 속에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세세연연 행복을 노려갈 내 자국에 대한 찬가 이런가 우렁찬 만세 함성 끝없이 끝없이 울려퍼집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소년단원들이 관중들의 열렬한 축복 속에 경축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들의 성적 중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고 하신 경려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자랑을 오춤꽃으로 그려놓으며 씩씩하게 행진하는 소년단원들입니다. 뜻깊은 경축광장에 서게 된 끝없는 감격과 환희를 담아 경려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한껏 펼쳐보이는 우리의 소년단원들. 경려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 강성조선의 훌륭한 육군으로 준비해가는 새 세대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축복이 온 광장에 차넘칩니다. 높은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위대한 사회주의 조선의 국민된 무한한 동지와 자부로 가슴 부풀어 오릅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국을 강대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 국가로 보내주시고 제 조선의 새로운 방송 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국민이 드리는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가 경축광장의 조종에 대하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70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천리마로부터 만리마이로 비약하며 만만년의 세계적을 창조하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삶의 표준을 지켜오고 바꾸어온 성스러운 행로였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역마루 위에서 승리자들의 촛만 되어오는 소리 높이 외칩니다. 억센 힘 무궁하라 등대한 이 조선 을폐의 강국이여 앞으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의 4월 전원회의 결정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만리마 속도로 질풍치운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전진의 기상을 과시하며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대우가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일 넘친 시위대여에는 강철 증산으로 제국을 받들어 가는 영예공들,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도세우는 건설자들, 준마처녀로 저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방직범 처녀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를 우리 국가의 3대 전략자산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제건설 대진군에서 창조적 지혜와 힘을 남김없이 발휘해갈 혁명적 열정이 시위대회에 넘치어납니다. 경축의 광장에 웅찬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청년들의 대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력갱생, 이 구름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70년이 어려있고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조선의 백승의 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 목표를 정용하기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리며 피약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이 청년들의 씩씩한 대호에 넘쳐납니다. 자력갱생 대진군회로 온 나라를 부르는 힘찬 북소리가 광장을 진감합니다. 시대를 과학교육의 최전성기로 빛내가고 있는 우리의 과학자, 교육자들의 대여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격정을 붙이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굳은 맹세를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삼가 아뢰이며 시위대호가 경축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국의 용의를 금메달로 꿀쳐가는 우리의 지역인들입니다. 우승의 시상대에서 애국가의 손열과 함께 휘날리는 남홍색 공화국 깃발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우리의 체육인들, 자기들의 재능을 찾아 품들여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저국을 금메달로 더욱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가 온 광장에 넘쳐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의 주인공 주체 형용력수행의 맹장들이 김일성 광장을 고무강당에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의 70년 역사에는 당과 수령의 부름 따라 피 끓는 청춘도 아름다운 희망도 다 바치어 저국을 억척같이 받들어온 우리의 청년들의 영적 위훈이 자랑스럽게 선호하여 있습니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만 매달릴 슬기롭고 영영한 이 나라 청춘들의 기상이 웅찬 함성되어 메아리칩니다. 끓는 전투장 마다에서 힘있는 경제 선동을 펼치며 말리마 속도 창조대전을 힘있게 거무 주동하던 우리의 믿어온 여성들이 붉은 길을 펄펄 휘날리며 9월의 대축전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켜던 붉은 길 폭에는 승리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성스러운 역사가 오려있고 좌우 승리를 향해 폭풍치어 내달리는 영적 인민의 기상이 비껴있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다에 조화받고 우리 식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도선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 령도 자동 뒤에 한없이 숭고한 민족의 와 대같은 도량, 비범한 결단과 영원한 지략에 의하여 한반도는 민족 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승의 염원이고 유언인 조국 통일을 거의 이룩하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자주 통일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의 김정은 동지. 투철한 정치 실력과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세계 정치를 주도해 나가시는 제세의 정치 거장, 절세의 위인에 대한 감없는 칭송의 열기가 경축광장에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받들어 올리고 그 인민을 이끌어 기적과 승리를 떨쳐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 창군 이른덜을 성대에 경축하는 이 나라의 천만 아들딸들은 주체의 조선의 새로운 공성 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가리치는 인민의 환희, 진정 이것은 존엄 높고 위대한 세주의 우리 국가에 대한 피보다 진한 정 열렬한 사랑의 분출입니다.
전백승 조선노동당의 힘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의 흉마루를 향하여 질풍 노도치는 위대한 인민의 강룡한 기상 떨치며 일심 단결의 대하가 끝없이 흐릅니다. 오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영광스러운 국민의 공화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대한 조선의 기상, 엎드는 조선의 심장이시며 눈부신 세기의 태양, 찬란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최고 영도자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땅위에 세기가 우르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를 반드시 이를 또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여 무궁토록 번영하라. 모시고 공화국 창건 일흔덟 살 성대에 영축한 은악한 환희와 격정이 우렁찬 환호성 되어 온 황장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애국이 우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의 중심에 높이 떠올리시오 무궁 권위할 주체조선의 창창한 앞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김정은 동지.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안정, 이런 새세계 건설을 위하여 탁월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천하 제일대인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향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격정을 토치는 참가자들.
화상과 영도가 있고 너도로 솟구치는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으며 자력으로 다져온 만국의 토대가 있어 우리 국가의 전원 빛나고 더욱더 융성본영할 강국의 내일이 있다는 설의 진리를 다시금 석유하는 천만국민의 격정이 우렁찬 환호성되어 끝없이 메아리칩니다. 광당을 침감하는 열광의 환호성은 순관 애국 애민으로 인민의 행복과 저국의 부강본영을 앞당겨 오시는 절세 애국자 만구의 영웅께 드리는 천만군민의 탐없는 흠모와 칭송의 분철입니다. 국민들의 유혼을 끌어나가는 길에 내 나라 내 저국의 국왕본영이 있음을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무척의 신념으로 새겨주신 경기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경기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영실공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국가로 흥합발전시키는 것을 한국건설의 근본원천으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오 저체조선의 무궁본영을 위한 흥년기틀을 마련하시었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고결한 인생관 이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리는 충동의 일편단심이 영영한 대야 되어 설렙니다. 영도자 동지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창병들의 철석의 의지가 차넘치는 경축의 광장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신 경량은 최고 영도자 동지를 우러르며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창병들은 주체조선의 최후 승리를 굳게 확신합니다. 경량은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으로 천연히 빛을 보릴 것입니다.
나라와 인민군 장병들은 영원한 태양의 조남으로 빛나는 광대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된 자부심과 애국 충정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진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